월요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에서는 2단계 완화됐습니다. 카페라든가 PC방 등은 영업 재개했습니다. 다만 띄어앉기라든가 방역수칙 지키는 조건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했죠. 하지만 그 고위험시설은 여전히 문을 닫은 상황이고 노래방 같은 곳이 계속해서 지금 영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업종에 계신 분들의 입장을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한국 코인 노래 연습장 협회 김익환 사무총장을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아, 예,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예. 먼저 김익환 사무총장께서는 그럼 코인 노래방을 운영하시는 분입니까? 아, 예, 지금 현재 관악구 마포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예. 운영하지 못한 지는 얼마나 됐어요, 지금? 일단 3월 21일부터 이제 4월 5일까지 이제 2주가 있고요. 5월 네. 20일부터 이제 7월 10일까지 50일. 그리고 8월 19일부터 이제 오늘까지 93일째 이제 강제 영업정지로 이제 운영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93일째, 국가에서 영업 금지하라고 하니까 이제 거기에 따르기 위해서 금지가 된거 아니겠어요? 아, 예, 일단 그거에 따라서 지금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네. 코인 노래 연습장 협회라고 하셨는데, 일반 노래 연습장과 이 코인 노래방이 좀 다른가요? 어떻습니까? 일반 노래방하고 이제 코인 노래방은 원래 행정상은 동일한 이제 노래 연습장입니다. 네. 하지만 이번에 지금 코로나 사태가 좀 터지고 나서, 서울시 정책과 측에서 이제 노래 연습장 협회 측이 이제 여쭤봤다고 해요. 네. 이제 노래방이 진짜 위험한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여쭤봤다고 하는데, 네. 그때는 이제 코인 노래방 협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목소리를 대변해줄 곳이 없어서 일반 노래방 협회 측에 봐서 이제 일반 노래방에서는 코인 노래방의 관리가 좀 부족하고 좀 위험할 수 있다 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행정상으로 좀 난이었거든요. 네. 그때부터 이제 코인 노래방만 이제 강제 영업정지를 5월 21일부터 이제 갖게 되었고요. 네. 그때부터 이제 좀 난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일반 노래 연습장은 지금 영업을 하고 있고 코인 노래 연습장만 지금 영업 중단한 상황입니까? 일단 5월 22일부터 이제 강제 영업정지된 건 코인 노래방이고요. 예. 8월 19일부터 이제 일반 노래방도 이제 같이 영업정지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 노래 연습장은 지금 영업정지가 된지 아직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거고요. 이제 코인 노래방은 이제 오늘까지 하면 이제 93일째입니다. 네. 지금 코인 노래방 협회에서 조사한 좀 피해 규모 같은 게좀 나온 게 있나요? 예, 물론 있습니다. 이제 코인 노래방 이제 사업주분들 네. 그 계약서를 이제 다 모아가지고 한번 데이터를 한번 모아봤는데요. 지금 임대료만 해도 이제 한 450만 원 정도가 돼요, 평균이. 뭐 물론 적게는 100만 원대부터 2천만 원대까지가 있습니다, 네. 월세가. 하지만 이제 임대료가 이제 그 평균치로 따지면 450 정도로 저희가 낸게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가 무슨 월세만 내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월세 이제 임대료, 그 관리비, 뭐 음원, 뭐 저작권료, 신고, 뭐 업데이트비, 네. 뭐 CCTV 같은 이런 보안업체 뭐 등등 이런 보안 의무보험비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뭐다 합치면 한 달에 거의 한 천만 원가량 네. 지금 코인 노래방 업주 이제 혼자서 이제 부담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협회 쪽에서 이제 파악해 보셨을 때, 그 노래방 업주분들 지금 어떤 상황인지,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를 좀 여쭙겠습니다. 일단 저부터 이제 강제영업정지로 따라서 지금 월세 나가는 고정비용만 해도 지금 월한 2천 정도가 되거든요. 네. 이거를 지금 아무리 제가 일을 열심히 해도 따라가기는 어려운 상태고, 네. 지금 대출은 대출대로 지금 다 받아서 이제 사업을 진행했던 거기 때문에, 지금 저 같은 경우 이제 관악구에서 이제 배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이제 틈틈이 계속 배달을 하고 있는데, 배달도 이제 버는 게 이제 한계가 있어서 이제 계속 마이너스가 되고 이제 더 이상 뒤로 갈 곳이 없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도 사실 건물주인한테 이제 월세 이제 독촉 연락이 왔는데, 네.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상가 임대차보라는 게 3개월 정도까지밖에 봐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3달 이상 이제 밀리게 되면 이제
이 매장에서도 이제 쫓겨나게 돼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네, 영업을 뭐 90여일 동안 할 수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활고의 어려움들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있으실 것 같고, 그러니까 네. 협회의 입장에서는 지금 코인 노래방이 고위험 시설로 지금 분류가 돼 있는데 이게 좀 과하다는 네. 입장인가요? 그러면? 일단 너무 이제 과하고 이제 좀 억울합니다. 어제까지 이제 어제까지 이제 확진자가 22,391명이더라고요. 네. 근데 그중에서 이제 코인노래 연수장에서 이제 확진자가 0.13%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매스컴에서는. 근데 사실 이조차도 이제 클럽이나 뭐 카페나 뭐 음식점, 뭐 교회 이런 곳에 이제 다른 업소를 들리고, 네. 경유하고 온 감염이 어디서 돼, 온 확진자까지 모두 합쳐도 0.13%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심지어 이제 5월 22일 이제 이후에 네. 이제 영업을 이제 한 달 이상 이제 그 하면서 코인 노래 연습장에서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나온 사례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확진자가 나온 사례가 없는데 이제 고위험군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네. 이게 도대체 어떤 기준에 어떠한 테스트 결과 내용인지를 너무 알고 싶어가지고 이제 문의를 하고 싶어서 제가 구청에 가면 이제 구청에서는 이제 시청에 가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시청에 가면 이제 시청에서는 이 노래방 뭐 게임장 뭐 PC방을 관리하는 서울시 정책과가 있습니다. 네. 컨텐츠과 이제 정책과의 뭐 팀장님, 뭐 과장님, 국장님한테 이제 연락을 취해 보니까. 네. 이제 자기들은 이제 저희 쪽이 아니고 중앙수습본부에서 뭐 문의를 하고 이걸 다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중앙수습본부에다가 제가 전화를 한 수백 통 해봤거든요. 네. 뭐 전화를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제가 한 것만 수백 통이고 뭐 저희 협회나 뭐 저희 코인노래방 업주 뭐 많은 사람들이 전화를 했을 때 받은 사례가 없어요. 아마 수만 통을 했는데도 전화가 되지 않는 거 보면 전화기를 뽑아놓은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공문하고 이메일을 제가 한번 보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메일로 이제 답변이 왔습니다. 예. 이제 중앙수습본부에서는 이메일로 왔는데 이제 지자체 문의하라고 이제 답변이 왔더라고요. 지자체에서는 이제 중수본에다가 문의하라고. 중수본에서는 자기들이 아니고 이제 지자체, 뭐 이제 서로 이제, 저쪽에 이제 문의를 하라고만 하니까 너무 답답해가지고 이제 협회 측에서도 이제 또 자체 테스트를 저희가 이제 진행을 했었어요. 예, 예. 사실 이런 부분도 이제 저희는 왜 저희가 입증 책임이 있고 이런지도 너무 이제 속상하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 말씀하신 네. 자체 테스트라는 건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이제 협회 저희 카페가 있는데요. 예. 카페에 들어와서 이제 보시면 저희 분사기로 이제 분사를 하고 에어 체크기로 이제 테스트한 결과가 있어요. 아 예예. 예. 근데 이제 결과 이제 내용을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밀폐 이제 정도랑 이제 상관없이 이제 공조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네. 흡기 배기 이런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없다는 결과거든요. 네. 근데 그 아시겠지만 이제 코인노래방은 이제 소방법이 가장 강화돼 있는 곳이고요. 네. 코인노래방만큼 이제 사실 공조 시스템이 잘 된 곳이 없기 때문에 밀폐 정도랑 상관없이 정말 쾌적하다고 이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코인 노래방에 여러 가지 방역 수칙 같은 것들 잘 따라와 줬고 그리고 또 여러 네. 가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완비를 했기 때문에 업주의 입장에서는 코인 노래방이 감염의 위험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고위험군에 해당하지 않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네. 싶으신 것인 거죠? 네네네 맞습니다. 예. 근데 영업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코인 노래방을 통한 전파 사례 같은 것이 제가 5월에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좀 시설 이용에 좀 두려움을 갖는 손님들도 좀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만약에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이렇게 홍보하고 해결해 나갈 계획이세요? 일단 저희가 일단 고위험군이라는 일단 누명부터 사실 벗어야 됩니다. 네. 이제 이 코인 노래방은 그 주 고객층이 이제 청소년이거든요. 근데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이제 코인노래방을 가지 말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심지어 이제 저희가 이제 직접 이제 카운터에 있다 보면 이제 손님들이 손님들이 오는 게 아니고 담임 선생님이 오세요. 예. 담임 선생님 오셔가지고 순찰을 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순찰을 왜 두시냐고 했더니 초중고등학생 애들 담임 선생님들이 직접 돌면서 코인노래방 오면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지금 하고 있고요. 네. 심지어 뭐 구청, 뭐 시청, 뭐 경찰 이렇게 단속을 오는데 저희가 죄인도 아니고 사실 카페에서 걸려도 이제 코인노래방 보고 문 닫으러가고 음식점, 뭐 교회에서 걸려도 코인노래방 보고 문 닫으러가고 정작 코인노래방은 이제 한 차례도
그 방역을 하고 나서 확진자가 나온 사례가 없는데 네. 이제 현재 고위험군이라는 누명을 쓰고 있으니까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고위험군에서 내려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위험군에서 내려오지 않으면 저희는 오픈해도 어차피 뭐 매출이 나오지 않고요. 이미 반년 전부터 매스컴에서 그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코로나가 마치 코로나의 그 원천지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했었기 때문에. 네. 아, 사실 이 누명부터 이제 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이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소상공인이라든가 자영업자의 어려움 때문에 이번에 4차 추경안은 자영업자라든가 소상공인 위주로 이제 지원하겠다는 발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전부터 여러 추경을 통해서 지원들이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지원은 받으셨는지 또 어느 정도 도움 됐는지도 좀 여쭙겠습니다.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임대료만 해도 저희가 평균으로 예. 한 400만 원대 정도가 나오는데 이제 나라에서 지원금이라고 이제 그 기준이 뭔지 모르겠지만 이제 100만 원을 주셨잖아요. 아, 예, 예. 1차 재난지원금이요. 네, 네, 네. 예. 1차 재난지원금을 이제 100만 원 받은 거는 사실 관리비도 안 됩니다. 이제 저희는 지금 당장에 저희가 지금 그동안 못 벌었던 기회비용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예. 이제 저희가 원래는 운영을 했었으면 저희가 지금 대책 없이 지금 강제 영업정지를 하라고 한 대로 저희가 따랐으니까 월세 정도는 주셔야 되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나 피해 규모에 따른 지원을 해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 대출을 통한 뭐 금융지원 같은 것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좀 알아보셨습니까? 아니면 그분에 대한 입장도 좀 알려주시죠. 네, 일단 그 부분은 이제 저가 그 소상공인 대출이거든요. 네. 그거를 제가 소상공인 대출을 이미 받고 사실 이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 그래서 그 당시에 7천만 원, 그것도 최대예요. 네네. 그 최대 7천만 원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저는 이미 그 대출을 받고 이제 사업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해당이 되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저 같은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뭐 사실 코인으로 하나 오픈을 하는데 2억에서 3억 정도가 일반적으로 드는데요. 이 비용은 사실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 많지 않다고 바라봅니다. 네. 이제 거의 대부분 이제 대출을 많이 끼고 이제 들어왔을 텐데요. 네. 저처럼 이제 대출을 거의 최대로 해서 이제 들어온 사람 같은 경우는 대출도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출 이자에 이제 원금까지 이제 상환을 해야 되고 자기 생활비에다가 이제 뭐 이런 기타 등등 나가는 비용까지 하면 정말 너무 이 부담이 너무 크거든요. 네. 네, 지금 사실 정말 이제 버티기가 너무 힘든 상태인 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답답한 심정이실 것 같은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례도 상당히 좀 다양하고 또 여러 곳에서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건 현실입니다. 또 정부 재원 역시 좀 한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두가 만족할 만한 지원은 뭐 하지 못하는 입장 같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좀 어려움들이 좀 크다 보니까 계속해서 좀 여러 노력들하고 좀 외부로 알리려고 좀 하시는 것으로 제가 들었어요. 실질적으로 좀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지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피해 보상에 따른 이제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지원금도 중요한데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고위험군이라는 누명에서 빨리 하루 빨리 나와야 되는데요. 네. 저희 코인노래방이 오픈을 주변에 하면 네. 그 합격 금액이 좀 줄어든다는 제 데이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그만큼 코인 노래방은 사실 학업에 지친 이제 학생들의 이제 스트레스를 또 이제 풀어주고 네. 정말 건전한 곳이거든요. 오시면 각 룸마다 CCTV가 배치가 돼 있고 방역 수칙을 정말 완벽하게 지키고 있고 사실 10대 방역 수칙은 정말 노예 계약에 가까운 계약이라고 바라보지만 그 자체도 계약을 저기 10대 방역 수칙을 잘 지켜오고 있는 그 코인 노래방 업주한테 다시 한번 돌아온 거는 다시 한번 강제 영업 정지였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제 하루빨리 고위험군에서 나오고 이제 피해 규모에 따른 지원이 하루빨리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도 좀 많이 좀 완화가 돼야 아마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게 언제가 될지 좀 걱정이기도 한데 이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은 지금 협회 차원에서 어떤 자구책 마련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떤 계획 같은 게 좀 있으신지요? 저희는 저희의 목소리를 이렇게 알리는 방법밖에 없는 생각을 해서 일단 열심히 알리고 있고 일단 저희도 중대본, 중수본
뭐 시청, 구청 모두 다 책임을 다 전가만 하고 있고 다 그 문의를 하면 이제 알려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좀 막막한 상황에 있긴 하거든요. 네. 이제 5월 22일부터 이제 강제 영업을 시킨 이제 서울시 측에는 일단 손실보상 소송을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8월 19일부터는 이제 8월 19일부터 지금 뭐 현재까지 이제 강제 영업정지 뭐 지금 중에 있는 중대본 측에도 이제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 좀 많이 알리는데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서울시 쪽으로는 그 이후에 어떤 접촉이라든가 만남 같은 것들이 성사된 적은 없으셨어요? 오히려 서울시 쪽에 그때 집회를 진행을 하면서 구청, 그 시청 그 본청에서요. 예. 저희는 한 방문을 하려고 그 당시에 이제 고 박원순 시장님을 만나뵈러 이제 갔는데 요청을 아무래도 만나주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앞에서 이제 모이다 보니까 또 다시 집회로 이제 또 오해를 받아서 지금 조사 중에 있는데 서울시 쪽에서는 그 당시에 문을 자꾸 흔들었기 때문에 그 문이 휜 부분에 대해서 1,500만 원짜리 문이 휜 부분에 대해서 이제 150만 원에 이제 벌금이 나올 거다. 이제 그거를 보상해 달라. 이제 그런 연락만 왔고요. 네, 또 특별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취자분께서 의견도 좀 주시고 있는데 이런 분들 이런 의견도 좀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연결하시는 분 상황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모두가 힘든 상황입니다. 방역수칙을 안 지키는 일부 업주들이 좀 문제가 아닐까요? 라는 의견도 좀 줄고 계시는데 고위험시설 업종에 해당하시는 분이시잖아요. 현재로서는 지금. 네, 맞습니다. 어려움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끝으로 좀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좀 시간 잠깐 드리겠습니다. 시청자분인가요? 청취자분께서 의견 주신 네네, 겁니다. 청취자분께서 이제 방역수칙을 잘 지키지 않는 업주가 문제라고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 네. 제가 이제 그걸 정책과 측에다 이제 여쭤봤어요. 네. 정책과 측에서 이게 저희가 지키지 않는 퍼센티지가 정확하게 몇 퍼센트입니까 했더니 그 당시에 그 3월달, 4월달에가 이제 40%였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이 10대 방역수칙을 지키는 게 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지금 제가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짧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예. 네네. 그 마스크, 일단 마스크를 쓰고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 담당자랑 많이 트러블이 있었는데요. 네. 저희는 마스크가 마스크를 뜨지 않습니까? 마이크 커버가. 예. 저희는 마이크 커버를 정말 그 비용보다 더 많이 지원을 하면서 주는데도 마스크를 쓰게끔 그 마스크를 쓰고 이제 노래를 불러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이제 코인 노래방은 사실 30년 전보다 이제 더 싼 이제 운영 방식입니다. 네. 뭐 와보셨겠지만 500원에 한 곡, 1,000원에 뭐 세 곡, 네 곡, 많게는 다섯 곡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학생들이 이제 로테이션이 많이 있어야 사실 이제 월세나 이런 게 감당이 되는 부분인데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노래를 한 팀이 노래를 부르면 500원, 1,000원을 넣고 한 곡을 부르고 나오면 30분 동안 그 방은 못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아, 또 다시 또 방역을 해야 되니까요. 이렇게 되면 이제 로테이션 자체가 돌 수가 없고 수익 구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까지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까지 지키지 않는 업주들이 40%라고 했었습니다. 그 당시 3월달, 4월달에. 그래서 일반적인 영업을 진행하기에는 그 방역 수칙이 좀 너무 좀 과하다라는 입장이신 것 같네요. 너무 과하지만 일단 그 뒤에는 사실 안 지키고 있는 그 업주들이 10%도 되지 않았는데 또 다시 강제 영업 정지를 된 거는 네 알겠습니다. 사실 너무 부당하다. 네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 코인 노래 연습장 협회 김익한 사무총장 연결해서 말씀을 좀 들어봤습니다. 아, 다들 어렵네요. 자, 이 시각 교통 상황 살펴보고 헤드라인 뉴스 듣고 오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이승미 리포터입니다. 네.